손재주가 있으시네 기본적으로. 그래서 클러치를 잘 잡으시나. 아니 바이크는 그러면 언제부터 탄 거예요?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잠도 못 자고 이거 안 되겠다 뭘 좀 활동적인 걸 좀 하자 했는데 경기도 여주가 또 원주랑 가까워서 이제 스노보드 타거든요. 스노보드를 타도 맨날 이제 다니다가 봄이 오니까 이거 또 그냥 병든 닭마냥 토하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전거를 좀 타볼래? 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또 계속 타니까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. 혼자만 타고 다니니까 또 골골대니까 하야부사 영상을 초고속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어때? 하는데 남편이? 네 남편이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오토바이 타볼래? 하고 권유를 해준 거예요.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권유하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남편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차로. 남편이 차로 다녔어요? 네, 약속한 게 비 오는 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밤에 다니면 안 되고 그거 세 가지 약속을 하고 타자. 나름 안전하게 잘 그래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쏘고. 야 그러면 남편분은 아예 바이크를 안 타? 탈 줄은 아는데 이제 군인이었고 그 남편분이 아주 이상적인 아내의 상인데 남편이 좀 짜져 있으면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용돈 촉촉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서 해 촉촉 네. 주고 뭐 나 오토바이 타도 돼 오토바이 한번 타 뭐 이렇게 네, 뭐 가서 사와 뭐 촉촉 주고 맞아요. 완전 이상적인 아내 상이야. 내조를 엄청 잘하네요. 엄청 잘해주죠. 그 앉아서 이제 스로틀을 감았을 때 그 느껴지는 긴장감이. 그러면 첫 바이크를 하야부사 산 거예요? 아니죠. 그러면? 처음에는 면허가 이제 일종 보통이다 보니까 네. 이제 애매기. 아 애매기. MSX 125를 사놓고 네, 네. 시동도 킬 줄 몰랐어요. 네. 운전면허증으로 애매기 사버린 거예요? 그쵸. 타고 다니는데 저희 남편 오토바이를 또 워낙 좋아하는 했어요. 그래서 이제 12R 300R을 사다 놓고 면허를 땄죠. 아. 사놓고? 사놓고 모셔놓고 꼭 따서 너를 타야지. 듣자마자 바로 퇴근해서 번호판 달고 번호판 달고 혼자 그때는 헬멧밖에 없었죠 사실. 뭣도 모르고 막 이제 타고 다니다가 두 달만 탔어요. 네. 그리고 600RR를 가지고 온 거예요. 12R 600RR. 그래서 애매기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 300R을 팔고 600RR이랑 애매기 갖고 있다가 12400도 가지고 왔었어요. 그게 또 애매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애매기는 팔고 12400이랑 600RR이랑 갖고 있다가 600RR이가 이제 연식이 좀 그때 07년식 탔었거든요. 네. R600 가지고 와서 그렇게 또 세대 가지고 있다가 600RR이는 이제 R600이 그때 풀백이었거든요. 네. 이게 막 펑펑 이제 팝콘이 터지니까 네. 너무 멋있어서 스로틀을 이제 땡겼다가 상단에서 땡겼다 딱 도면 빵 터지니까 그래서 600RR이를 팔고 12400이랑 R600 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다가 12400을 타고 강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근데 스크린 이제 비키니를 안 달아놓으니까 여기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이거 팔지 말자 했는데 제가 난 이거 못하겠다. 아니 근데 남편분 잠깐 의문이 있는 게 네. 남편분은 바이크를 안 타. 네. 근데 이거는 가지고 있자. 네.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이거 소장 가치가 있다 본 거죠. 12400 자체가. 면허는 없어. 없어요. 근데 12400에 가치는 어디서 들었어? 그쵸 알고 있죠 이미. 근데 와이프가 면허도 있고 탈 줄 아니까 야, 그냥 갖고 있자. 그쵸 마지막에 R600까지 no. 아니죠 아니죠? 더 탔어요. 그때 이제 R600을 타다가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전주에서 이제 애기부리를 가지고 왔죠. 박스 있는 것도 한번 타보자 맞아. 해서 탔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스피드를 즐기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얘를 쥐어 짝짝 끝까지. 근데 안 나가는 거야. 안 나가지. 나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. 아 답답해 죽겠다. 네. 그래서 부리도 팔고 아 못하지 못하지 생각을 해보다가 닌자 650을 가져왔죠. 근데 탔는데 저희 남편이 보기에도 너 정말 편해 보인다. 다루기도 잘 이제 그때는 좀 잘 다뤘으니까 세워놓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가져가서 정비 다 해놓고 다 그냥 팔고 그러니까. 유학교과를 졸업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도 했었고 쭈여라가 여자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니 야. 다 조그만 거 타는 줄 알죠. 그래서 부추 같은 거 이렇게 뭐 장식 좀 더 갈아주세요 오토바이 가방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오시는데 놀라세요. 오토바이 저도 오토바이 타요 하면 뭐 쬐끄만 거 타시나 보다 하는데 사진 보여드리니까 이런 거 타시냐 대박. 너무 바이크라는 취미하고 이 가죽이라는 거하고 굳이 엮지 않으려고 해도 좀 뭔가 연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. 들어요. 할리키 봤어요? 네, 동그랗게 합키. 네. 네, 그런 거 보면은 다 가죽 케이스. 걔네들 가죽 케이스 다 사요. 트라이언퍼는 심지어 순정으로 키홀더가 삼각형으로 해서 나와. 네, 나와요. 네, 검정색 봤죠. 아니 그런 거 보면은 가죽하고 바이크는 뭔가 연계가 있어요. 네. 그거를 이제 이미 바이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. 다
하던 사람이 만드니까 뭔가 필요하다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어 딱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. 오토바이 이제 바이크 키링 만들려고 가족공만 갔다가 이거 하고 싶다. 그래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도 좀 해봐. 그래 해봐야 돼. 네. 그리고 바이크 키 커버도 하거든요 사실. 키 커버? 이제 레이저 각인으로 다 해가지고. 그렇지 그렇지. 마크 다 해드리고. 이제 유명 브랜드는 저기 뭐 백화점에도 있겠지만 시장에도 있고. 그런데 이런 공방에서 만드는 커스텀 그런 제품들은 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전 세계. 그렇죠. 흔하지가 않아. 나만. 가죽의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사람 피부에 가까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또 쓰면 쓸수록 좀 자연스럽게 네. 그, 색이 변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죽을 엄청나게 선호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삐 가죽 공방을 찾게 될 텐데 사람들이 못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. 스마트 스토어 열고 인스타그램 스토어 열고 그쵸, 해야 돼요. 그쵸.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. 맞아요. 야, 괜찮을 것 같다. 내가 만약에 이걸 만들어지면 뭐 스마트 스토어에다 갖다 팔아도 되고. 그럼요. 예, 뭐 이런 거. 굳이 가게가 없어도 돼요. 예, 연계가 되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창업은 하고 싶으나 가게를 굳이 얻지 않아도 다 우리나라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제 컨설팅 쪽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고. 그러면 고삐 가죽 공방은 개인 클래스도 받고 네. 단체 같은 데도 가시던데요. 네, 네. 출장도 다니고 출강도 가고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직장인 분들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컨택해서 뭐 일정 조율하고 이번에 이제 그 인터넷 강의 하는 것도 원래 서울 강남에서 불러주신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거의 그렇게 찾아와 주세요. 야 대단하다. 홍보 따로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. 이렇게 바빠가지고 바이크 탈 수 있겠어요? 저 이제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? 클래식 하려고. 야 나도 약간 그 클래식에 대한 음악이 네. 약간 인기 있더라고요. 네 제가 조금 키만 더 크고 힘만 더 좋으면 GS 탈 텐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GS는 나중에 나중에요? 네 나중에 또 나중에 힘이 없어서 못 타. 아 그런가? 요새 또 이제 그림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요즘 또 그림 대세잖아요. 그러니까 무거워진 그러니까.